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 뭐꼭 해야 할 세 가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크립토에 뛰어든 초보분들을 위한 글을 제가 썼는데요. 아마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여기 내 실물 자산 넣어도 되나? 넣어도 되나 하실 건데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다들 돈 넣고 돈 버는 거 보면은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면은 달라 보인다 라고 말씀드려요. 저 항상 전통 금융만 썼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더라고요. 크립토로 와보니까. 그래서 4천 넣고 1억 벌었습니다. 1억으로 그냥 6천만 수익이죠. 이걸로 계속해서 돌려 나갔어요. 그렇게 지금 한 부분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안전, 뭐 느낌 좋은 이더, 노드작, 안전하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하는 것들. 뭐, 아레나, 뭐, 이게 뭐, 스테이블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냥 USDT, USDC 등, 이걸 하는 거니까,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해요. 스테이블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더리움이, 정말, 예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5월에 ETF 관련돼서, 정말 호재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더는 뭐뭐 하고 있냐? 아,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는 지금 요거 보거랑 요거 지라? 아, 지라라고 하나요? 자라? 아, 제라? 아, 제라큐? 제가 좀 영어 못하니까 이해해줘요. 렌조? 아무튼 뭐 요거 하고 있는데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이더를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 참여하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의 이더를, 여기서 이두 가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두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ST 이더랑 WST 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랩이 월렛에서 수합을 해주십니다. 요거를 WST 이걸로 수합을 해주시면은 여기 요걸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탁 디파짓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이크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제가 좀 잘못 저번에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퍼이더, WST 이더 요거를 뭐 하나로 넣어도 어차피 이게 두 개가 분배되더라고요. 가스비가 비쌉니다. 여러분들 요거 해가지고 이 풀만 만들면 끝입니다. LP 토큰, 디파짓, 이거 스테이크 하지 마세요. 스테이크 하지 마시고, 디파짓만 하면은 여기 이거 생긴다. 아,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렌조. 렌조는 여러분들이 이더를 이렇게 이거를 리스테이크 하면은 리시브로 이지 이더를 받습니다. 아, 이지 이더를 받으시면은 여기에 이지이더가 떠요. 근데 이 이지이더를 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지이더가 여기 아마 있으면 뜰 거예요. 이지이더가. 그럼 여기서 디파짓 맥스 놓고 컨펌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에이겐 레이업 포인트랑 요거 LRT 포인트 뭐 요거 지금 포인트 지라 포인트도 얻습니다.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세 가지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요거 아데나 아테나 아무튼 뭐 요건데 저는 요거 지금 5,000달러 20배 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샤드 포인트 보면은 20배 풀 LP 토큰을 공급해 주는 곳에다가 넣었습니다. 가스비만 한 300달러 쓴것 같아요. 요새 가스비 쓴 것만 해도 거의 저한 100만 원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겁니다. 비제곱 비트코인 레이어 2 요건데 비트코인 레이어 2는 지금 엄청나게 핫하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1,000달러만 넣어놓으셔도 꽤나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00달러밖에 안 넣었는데 4,000등이에요. 요거 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의 브릿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WBTC
뭐 이더 매틱 USDC 있는데 USDC로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USDC 넣는 거 추천드리고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요거 USDC, USDT 넣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도 지금 풀이 잠깐 열렸는데 이두개 금방 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거 아데나 이거 꿀팁 말씀드렸는데 요거 들어가서 미리미리 예치 자산들 좀 진행을 해주시고 요거 20배 무조건 들어가시고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돈이 엄청 모였어요. 바이낸스 묻었고요. 상당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다 바이낸스 묻은 것들이고요. 파클 요거는 솔라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예치를 하시고 요건 부동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풀이 다 찼는데 이게 나중에 열리면은 롱숏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지션만 유지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뭐 요것도 지금 에어드랍 시작했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요거 6계정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000달러씩 넣었고요. 지금 뭐 얘는 800 들어가 있네. 이거 지금 풀에다 요거 지금 예치작에다가 요거 트레이딩으로는 600달러 들어가 있고요. 트레이딩으로 600달러 들어가 있고 LP로는 지금 200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예치작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요것들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열충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